다음 달이 중궁에 뭐가 오냐면 사가 와요. 12월에 운세야, 12월에 운세. 이건 급하게 그냥 사가 오면 12월에 운세, 문세. 뭐로 보는, 구성으로 따져보는, 이렇게 된 거. 12월에 운세인데 사가 오면, 중궁에 사가 오면 거래. 거래가 안 된다. 첫째, 거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타협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옷 상사와 마찰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 후원자를 잃는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손재수가 온다. 그리고, 4, 5, 6, 7, 8. 8. 그러면, 8이 2궁에 떨어지면, 운서가, 부동산, 약간의 지진, 약간의 지진이 문제가 생긴다. 4, 5, 6. 근데 여기 월반에서 뭐가 오냐면 오가 와. 그럼 뭐가 오냐면 서방과 마찰이 온다. 이 서방이 미국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중궁에 사가 왔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아, 답답할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흐름이나 이런 패턴은 이런 문제로 시끄럽거나 힘든 세월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중궁에 뭐가 떨어지냐면 여기 3이 와. 연반에서 오면 3이 와. 그럼 뭐냐면 새로운 질병이 오는데 이게 뭐냐? 감기다. 이래. 그럼 다음 달에, 이달, 12월 달에 새로운 질병사가, 왜 사인데 사가 감기 같은 게 유행성 질병이야. 근데 3이니까 뭐야? 새롭다는 뜻이야. 그럼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따지면 돼. 이게 이제 큰 틀이야, 큰. 이해했죠? 이걸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 그리고 부동산 큰 건물 이런 것도 문제 생길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4, 여기 8이 떨어져. 8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시끄러울 수 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4, 5, 6, 7. 요 숫자를 가지고, 이 조합된 숫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 생겨진 문제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서방에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질병이 옵니다. 옷사람과 마찰이 생길 겁니다. 후원자를 잃습니다. 이 얘기를 쭉한 거야. 새로운 질병 후원자를 잃습니다. 팔이 아래 위로 떨어졌으니까 부동산이 문제다. 잘못하면 뭐야? 땅이 무너진다. 그럼 약간의 뭐야? 지진 같은 거 흔들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찍는 거야. 이해했죠? 무슨 와야 다 잡아. 이렇게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달의 운세, 그 해의 운세, 그날의 운세를 이런 형태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아셨죠? 그다음에 그러면 본명성 4, 3, 2,
1 한번 따져보자고요. 4가 문제가 생기나 본명성 4. 4는 본명성 4는 뭐가 있냐면 4가 90년인가? 90년, 87년, 78년, 69년, 60년생인가? 60년생 경자생. 60 이렇게 돼.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 갇혔으니까 중국에 갇힌 뭐냐면 가운데 갇혔을 때 질병사라고 그랬어. 근데 그건 잘 낫지 않는다. 두 번째 뭐냐면 오래된 병이다. 이렇게 그죠. 그 세 가지 걸린 거고 그 다음에 4, 3이니까 갑자기 큰 일이 생긴다.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긴다. 4, 3이니까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긴다. 그리고 고질병, 그 다음 뭐냐면 이사 변동을 생각한다 안 한다? 이사 변동을 생각한다. 근데 이사 가라 마라? 가지 마라. 그냥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 갑자기 어떤 변동수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변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 5가 걸렸잖아요. 4, 5. 여기서 4가 걸렸잖아. 여기서 걸리면 뭐야? 사고. 근데 그 무슨 사고? 큰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건궁이 6자리니까 부딪히면 사고가 생기는데 큰 사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가 조언자고 후원자고 옷사람이니까 사장과 싸우지 마라. 옷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명성 3을 보면 또 가운데 걸쳤네, 그죠? 가운데 걸쳤어. 그 여기 송궁에 또 이거 있죠? 근데 이게 걸렸죠? 뭐로 걸렸어요? 안파로 걸렸어요. 그러면 본명성 3이 뭐 한다? 결혼을 한다?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 아, 그렇다고 하면 그게 순조롭지 않다. 외국을 간다? 쉽지 않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혹은 뭐야, 결혼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때린 거야? 오가 때렸어. 그럼, 당신의 억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의 잘못으로 지금 너의 모든 일적인 부분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5는 안에서 터진 거고 자신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 5는 결혼사, 애정사, 사업 이런 형태가 순조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죠? 주병진인가 그런 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그 걸려든 여자가 경술생 본명성 3이래. 3.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서워. 그렇죠. 왜요? 이게 너의 잘못이다. 이게 그러니까 너가 과거가 있거나, 너가 뭐 사했잖아. 사가 결혼이야. 결혼을 했거나, 불륜이 있거나, 이런 억보로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주영진 그거를 내가 보면서, 보면서 3이야? 깨질 건데. 내가 그렇게. 애가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것도 참 묘미가 있구나. 내가 그랬어요. 아시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궁갑인, 그 다음에 그 정우성, 돈 있는 사람 사주하고 몇 개를 내가 했다? 끝나는 시간에 풀게요. 그게 왜 그런지를. 그 다음에 본명성. 그 다음에 3. 3 했죠. 그 다음 본명성 2 할게요. 본명성 2. 2는 어디가 있죠? 2는 어디가 있냐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냐면 2가 있잖아. 시작. 준비, 출발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새로운 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본명성 여기 들어가면 뭐라고? 자기 본명성 여기 들어가면 뭐라고? 망한다 했어요. 망한다. 여기 자기 사업 뭐 하려고 한다.
망한다,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준비, 사고, 이별, 그 다음에 일이니까 자식, 그 다음에 아랫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가 뭘 봤어요? 뭐야? 계약 거래공의 3, 2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깨지고 이것도 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아, 애정사를 만납니다. 어떤 문서 계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쉽지를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듯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왜 그러냐? 자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렸어요. 팔구로. 그렇죠? 문서 계약을 할 뻔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서 이가 문서 거래를 합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또는 뭐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애정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때는 그러면 삼합에 걸렸으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심을 내면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본명성 9 해볼게요. 9. 본명성 9. 본명성 9는 어디가 있냐면 감궁에 가 있어요. 곤궁에 가 있어요. 3위로 하셨어요. 그럼 본명성 9는 유리하죠. 본명성 9는 91년, 82년, 73년, 64년 이렇게 있어요. 갑진생 64이 사람들인데 감궁에 있으니까 애정, 결혼, 아랫사람 후원, 그리고 여기 시작구니까 준비, 시작, 여기가 준비 시작, 여기 뭐야? 출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해서 결혼을 한다. 준비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 감궁에 걸렸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뭔다? 회춘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정력이 보강된다거나 뭐 무언가 하여튼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명성 9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명성 9. 그다음에 본명성 7. 본명성 7은 93년, 84년, 75년, 그다음에 66년이야. 본명성 7. 7인데 어디가 있어요? 요 2궁에 있고 여기 이게 뭐 간궁에 있어요. 그러면 간궁에 있을 땐 뭐냐면 반전의 시기, 새로운 일에 도전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되는 거다가 잘 된다, 되다가 안 된다. 근데 간궁에 태궁과 간궁에 떨어질 때는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7은 뭐냐면 반복,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야. 아, 옛날에 하던 일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반전의 시기고 연속된 길이기 때문에 반복, 그러나 여기에서 뭐 약간은 갈등이 올 수 있다. 될 듯 말 듯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력은 해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궁에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별도 해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수 6 볼게요. 그럼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구성수 6. 구성수 6. 지우전이 그렇고 안지우전이 그렇고. 구성수 6 어디 갔냐? 5, 6이에요. 근데 여기 6, 7이 있죠. 구성수 6. 구성수 6은 94년, 85년, 76년, 67년, 58년. 이렇게 돼 있어요. 태궁에 걸렸어요. 태궁에. 본명성 6, 태궁에 걸렸으니까 금전, 건강, 애정, 여기에서 걸리면 금전이 걸리면 빛이요, 애정이 걸리면 불륜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을 걸리면 오래된 병,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수술을 하면 뭐라고요? 뭐 이게 무슨 수술이죠?
여기는 수술은 뭐예요, 그럼? 에이, 여기는 보이는 거잖아, 그죠? 이건 드러난 수술이고, 여기는 모르는 수술이야. 근데 태궁에서 수술수가 걸리면 모르는 수술이에요. 알 수 없죠. 이궁에서 수술은 뭐냐? 다 아는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육군. 금전, 건강, 계양, 문서, 어렵다라고 되겠고, 애정, 이별, 손재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성수 1. 1 볼게요. 구성수 1. 6 어디 간 거야? 여기? 여기 7, 6?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간 거 뭐야? 이 7, 6이니까 7, 6이 뭐예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안 깨졌어? 안 깨졌죠? 그럼 뭐냐면 6이 여기 있으면 금전에 뭐예요? 이익이 있다. 작은 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게 상속의 운이 있다. 이렇게 있죠. 이게 상속궁이니까. 그리고 깨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기서 5로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욕심은 내지 마라.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7, 6이니까. 여기 7, 6. 근데 그리고 6이 7을 본 거잖아. 이걸 또 불륜으로도 봐요. 왜? 여기서 불륜이니까. 그러면 얘 산에 가서 뭐 한 거야? 즐거운 모텔에서 즐거운 거 한 거잖아. 불륜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애정 아니면 괜찮은 거지. 그렇지. 그거는 상관이 없죠. 애정 빼고는 다. 그런대로 괜찮죠. 건강도 문제가 생기지. 건강에 만약에 오가 걸렸으니까 만약에 질병이 생기면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데 이거는 알 수 없는 병이다. 오래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있는 사람. 네네네네. 여자가 가서 부르면 가서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뭐 줄 거니까. 돈 줄 거니까. 올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남자가 이거 애정을 따지면 집착이야. 그리고 집착이고 변태가 돼요. 5가. 아니, 여자가 입장에서 6호로 걸렸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럼 뭐야?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죠? 썩은 놈, 그 다음에 변태 이렇게 되는 거지. 오, 그 다음에 뭐야? 더 지면 집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자는 남자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구성수 1 합니다. 1. 구성수 1, 99년. 90년. 81년, 72년, 63년. 이렇게 된 거예요. 좌우명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일은 어디가 있어요? 3, 4, 5, 6, 7, 8, 9, 1. 그럼 시작궁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1, 2로 걸렸고, 그 다음에 3, 4.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야? 문서, 계약, 거래, 미루었던 일, 이런 걸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3, 4, 1이 어디 갔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있고 여기서 뭐야? 1. 문서 계약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서 계약, 거래 근데 그게 뭐야? 깨졌네, 안파로 이렇게 된 거죠? 미루었던 문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리고 1이니까 직업궁에서 네, 직업궁에서 1구를 만났으니까 직장에 누가 있어요? 아랫사람이 있는데 골 아픈 사람이야 이겠죠? 일을 이게 직업궁이니까 거기가 어렵다 왜? 이상해 스트레스 많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약은 있으나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직업 변동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가정사는 그냥 참아야 된다. 왜? 9일이니까 뭐야? 불륜이 어떻게나 드러났네. 이렇게도 해석하잖아. 1이 불륜이고 9가 드러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아, 애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참아야지. 얘기하지 말아야죠. 왜? 드러날 거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게 터지면 이별을 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애정이 끝났다가 되는 거잖아. 구가 이별이니까 이게 애정이잖아. 흔하게 뭐야 부부생활 못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이 그런 거니까 부부생활 안 부인이 거절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1, 3, 4, 5, 7, 8, 9까지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가 구성수 5가 있네, 구성수 5. 구성수 5. 3, 4, 5, 여기 있네요. 5,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또 5가 어디 갔어? 5가 여기 있네, 그쵸? 4, 5, 5가 뭐야? 웃사람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좀 어렵다. 라고 하면, 이게 다툰다. 라고 하니까 4, 5. 깨진, 그러니까 거래는 할 수, 오 입장 속이니까, 거래는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여기서 깨지진 않았어요. 그죠?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뭐야? 오, 육이니까, 금전적인 유덕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깨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공명성 오 입장 속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투자, 재투자, 귀인, 승진, 명예. 이런 게 유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4하고 5 관계는 뭐냐면 금극목 관계니까 마찰이 일어난다. 부닻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구성수 5는 95년, 86년인가? 86년, 그 다음 77년, 그 다음에 69년인가? 69년인가? 모르겠네. 68년, 그 다음에 59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 5니까 재투자는 안 된다. 그리고 건궁에 갔을 때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신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본명성 8 남았나 봐요. 8. 8은 뭐냐? 아래 위로 대충 말했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망신, 이별, 구설,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거 생긴다. 그리고 팔이 7을 갖고 왔으니까 금전.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반복적 문제.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라는 뜻을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대충이 걸리면 이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 나간 여자 저녁이면 밥 주려고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또다시 문제가 생김. 반복적인 문제로 부딪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명성 8 입장 속에선 무겄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그 문제로 골아플 수 있다. 그래서 법적 문제 이런 거 만약에 걸렸으면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지금 국회의원 뭐 누구 그거 풀었죠. 제가 그 유튜브도 잠깐 드렸는데 그분이 대충 이렇게 걸렸어요. 그때가 그럼 뭐냐면 이게 이깁니까? 끝났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똑같은 일이 또 와. 이렇게 하니까 그 재판 끝나지 않았고 또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대충 걸리면 반복적인 일. 내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다음 달에 또 할 걸? 이렇게. 지금 결판 났어요? 아니, 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그때 삼합이 이렇게 걸렸어요. 여기 뭐가 걸렸죠? 6, 7이 걸렸어요. 기억해요? 6, 7이 걸리면 뭐냐면, 옷사람한테 돈 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선, 옷사람한테 돈 줬어. 높은 놈한테 돈 줬어. 권력자와 거래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뭐 무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뭐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그냥 그 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해야 결말이 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한 번 재판을 더 해야 결말이 나고 끝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88이니까 8은 뭐야? 조상 문제, 기도 문제 이런 거 걸렸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보면서 8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산회를 많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성 8.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로에 뭐뭐 걸렸죠? 선로에 뭐뭐 걸렸어요? 1, 4, 147 걸렸어요. 147, 그죠? 147 걸렸어요. 금전, 애정, 거래. 금전, 애정, 거래. 돈.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미해진다. 잘 풀어지지 않는다. 되는 듯, 마는 듯. 아리송해진다. 그리고 무엇을 투자한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라. 잘못하면 안 된다. 왜?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본명성 147.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그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구성수 중궁 4가 들었을 때는 뭐냐면 거래, 사업,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